사랑을 시켰어도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 키스는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 기대가 되신다고요? 이렇게 주위에 야유회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부에게 멋진 키스를 선물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그맨들이 총출동한 김태균 씨의 결혼식장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또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진우 씨와 김진희 씨, 이 커플인데 너무 애정이 하는 거 아닙니까? 축하드려요. 이지영 씨는 평생 재밌게 사실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유부녀 유부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빠른 결혼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예. 갑자기 옆에서 유부남 유부녀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죠 느낌이요. 갑자기 유부 쳐버렸고. 기본적으로 두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아들 딸 뭐 그걸 말고. 말고 네. 통일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면 급한 대로 오늘이라도 당장 어떻게 좀? 너무 힘들어. 오늘 라면은 애가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잘하겠습니다. 네. 네. 웃음 제조기 김태균 씨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두 분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I know the trouble. 네, 톱스타 심은아 씨가 드디어 수많은 화제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연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치 007 작전을 반복해 했던 심은아 씨의 결혼식의 모든 것 지금부터 전격 공개합니다. 네, 지난 화요일 심은아 씨의 결혼식이 있었던 서울의 한 호텔인데요. 결혼에 앞서 진행된 웨딩 촬영 현장 이곳에서 만난 두 사람의 얼굴에선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진 않았습니다. 자, 톱스타 심은아 씨의 결혼인 만큼 수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두 사람의 모습은 여느 신랑 신부와 다를 바 없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 양가 친지 15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이 시작됐는데요. 씩씩하고 힘찬 걸음으로 입장하는 신랑 지상욱 씨. 단아하면서도 심플한 드레스가 돋보이는 신부 시문아 씨가 어제 손을 잡고 식장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사람 사이에 싹트기를 바랍니다. 연예인을 초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시문아 씨의 결혼식에는 안성기, 이미연, 한석규 씨 등 몇몇 연예인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사람이 함께 꿈을 꿔야 합니다. 사랑이다. 어떤 가정, 생활, 영화에서 열심히 해준 것만큼 또 열심히 이렇게 살아주길. 행복하게,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사세요. 축하드립니다. 꼭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은하가 꼭 결혼하고 싶었잖아요. 잘 사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 전부터 수많은 화제를 모았던 심은아 씨의 결혼식. 신랑 신부의 달콤한 키스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어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할 차례인데요. 신랑 측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주례 선생님의 당부가 이어지는데요.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그 사람만 말이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시어머니께서 대답 대신 심은아 씨를 꼭 안아줍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 와. 모든 하객들의 축하 속에 둘이 아닌 하나가 된 두 사람 부부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이렇듯 여느 결혼식과 다를 바 없이 행복으로 충만했던 심은아 씨의 결혼식. 하지만 그 이면에는 007 작전을 방불케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심은아 씨의 결혼식의 이모저모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애초부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심은아 씨의 결혼식. 삼엄한 경호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여느 결혼식에서 볼 수 없었던 바리케이트가 취재진들의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네, 자, 어쩔 수 없이 취재진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원들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했는데요. 한편 이런 삼엄한 경호 덕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나요? 아유. 자, 이곳이 바로 심은아 씨의 결혼식 현장인데요. 정말 은퇴 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심은아 씨랑은 아, 취재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심은아 씨의 영화 같은 모습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자,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당당히 식장 진입을 시도하는 우리의 김태진 리포터. 하지만 역시나 심리도 못 가서 경호원들에게 못 들리고 맙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계속되는 무모한 도전에 경호원들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요. 아, 예, 열심히. 자, 심은아 씨의 인터뷰를 향한 강한 집념은 결국 이런 결말을 낳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심은아 씨를 향한 이 엄청난 취재 열기가 저에게로 몰려 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자, 이 순간 심은아 씨를 취재하려 했던 취재진의 뜨거운 열기가 연예가 중계 김태진 리포터에게 집중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신현 씨하고 친하십니까? 아니요, 친분 전혀 없습니다. 처음 뵙니다 오늘. 어쨌든 저 지금 계속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 옷을 이 상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 하지만 우리의 김태진 리포터 단추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하객들 취재에 나서는데요. 굉장히 노력을 하네요. 안 하시네, 네, 주가 멘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잠깐만요. 자, 결국 뜯어진 셔츠 사이로 김태진 리포터의 몸매가 수많은 카메라 앞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시무라 씨를 만나기 위해 나간 김태진 리포터는 차량 통제만 하고 돌아온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작은 도움을 드렸군요. 자, 결혼식 사상 처음으로 결혼식 모습이 녹화 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취재진들은 미리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결혼식 직후 배포된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사를 쓰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결혼식 날 아침 가짜 시무라 씨 출연에 취재진들은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집 앞에서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시무라 씨의 가족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 시무라 씨가 즐겨 쓰던 모자를 둘러쓴 긴 머리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무라 씨로 착각한 취재진들 일순간 취재열을 올렸는데요. 결국 시무라 씨가 아닌 동생으로 밝혀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자, 결혼식 다음 날 김포공항인데요.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세요, 시무라 씨. 처음 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손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자, 시무라 씨 부부는 인천이 아닌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몇 시간 뒤 일본 하네다 공항인데요. 정말 대단한 연애가 중계군요. 네, 이곳에서 신혼여행지에 도착한 시무라 씨 부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소 피곤해 보이는 시무라 씨,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바쁜 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팬들의 축하에는 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한마디만 하시고 가세요. 축하해요. 잘 살겠습니다. 자, 시무라 씨 부부는 일본 등지에서 약 보름간의 허니문을 보낸 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7 작전을 방불케 했던 시무라 씨의 결혼, 많은 해프닝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팬들의 관심과 바람대로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12월 18일 날 신부 이수진 양과 결혼을 하신다고요? 예. 이야, 축하드립니다. 그라운드의 황태자 이동구, 경기에서 보여준 시원한 꼬린처럼 사랑해도 꼬린을 했습니다. 담담하고요.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아요. 신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사진 같은 거 혹시 뭐 갖고 다니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사진은 갖고 있지 않고 일단 예. 우리 신부가 이렇게 막 나오고 이런 거를 되게 좀 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중에 결혼식 때 이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지금 약간 신비주의 그런 신비주의로 한 7년 정도 예. 만나면서 이 여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결혼은 뭐 자연적으로 우리는 만나면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막내를 보내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속히 자고 서운하기도 하고. 며느님. 네. 어떤 집에 이렇게 예쁘셔가지고 이렇게.